자, 폴리스 아카데미에는 두 개의 ACE를 포함하여 13개 문자가 있다. 자, 시작이 A가 지금 두 개가 있고, C가 두 개가 있고, E가 두 개가 있고, 나머지를 뭘 하지? 문자 다 적기는 좀 그렇고, 잠시 세모라고 좀 할게요. 세모 7개. 자, 이거를 나열하는데 6개를 뽑습니다. 6개를 뽑습니다. 뽑힌 문자가 모두 다를 확률은 6개 문자, 이 중에서 6개를 뽑을 때 뽑힌 문자가 모두 다를 확률. 이 문제가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A가 같은데 얘를 뽑느냐, 얘를 뽑느냐가 우리 그 근원사건으로 생각하면 이 둘은 다르게 계산이 돼야지만 각각의 뽑는 경우에 그 확률이 같아지지 않을까? 맞죠? 이 둘이가 같아져 버린다면 A는 두 개나 했으니까 근원사건 확률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을 뽑는 따로따로 얘도 따로 확률, 얘도 따로 확률, 얘도 따로 확률, 얘도 따로 확률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지만 확률이 정확하게 계산이 맞아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사위를 두 개를 굴리면 똑같은 주사위인데도 우리는 36가지를 분모를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얘를 A1, A2, C1, C2, E1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풀이가 좀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C에서 AC에서 몇 개를 가져오느냐가 뒤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으니까 나누어 볼게요. AC, E 중 3개를 가져오는 경우 봅시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나머지에서 3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모에서 나머지에서 3개. 그래서 1, 2, 1, 2, 1, 2로 나누지 않으면 이 부분 계산할 때 조금 혼란이 오겠죠. 만약에 이거 범위 안 나누면, AC 중에 3개는 무조건 A, C, E 한 개씩 가져오는 경우니까 한 가지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게 한 가지가 아니죠.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할까? A 밑에다가 첨자를 진짜로 달고 계산을 해봐도 우리가 원하는 답하고 같아지는 거잖아. 이런 말 해도 되나? 헷갈릴 텐데. 실제로 다르다라고, A1, A2가 다르다라고 계산을 해봐도 우리가 6개를 뽑을 때 뽑힌 문자가 서로 다르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맞는 상황이겠죠. 말이 헷갈리진 않나? 내가 말하고도 좀 꼬이는 것 같네. 무슨 말이냐? AC에서 3개를 가져온다라는 말은 A 결정이 두 가지가 되고 C 결정하는 게두 가지가 되고 E 결정하는 게두 가지가 되어줘야지만 계산이 맞다라는 거죠. 상황상.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7개 중에서 순서관계 없죠. 뽑는다 했으니까. 73. 그 다음에 계산은 좀 있다고요. 그 다음에 A, C, E 중에서 두 개를 고르고 나머지 4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A, C 문자부터 결정해야 되겠죠? 문자 선택. 문자를 선택하면 32. 어느 문자를 가져오지? 그 다음엔 똑같죠? 1, 2, 1, 2, 1, 2니까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방법으로, A, C, E 중에서 1개. 그렇다면 나머지에서 5개죠. 어느 문자를 가져올까? 문자 선택이 31인 거고, 한 개니까 1, 2냐? 2. 그 다음에 7, 4, 5가 되겠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머지에서만 6개를 가져오는 경우죠. 이것은 76이 되죠. 자, 이제
기나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76은 71이니까 이건 7이 될 테고요. 봅시다. 3이 6. 6 곱하기 72는 11. 3 곱하기 4 곱하기 73, 35. 4배하면 140, 420. 자, 8 곱하기 35. 낮게 계산은 어느 정도 된 거. 자, 확률이죠, 확률. 분모 계산해야 되네요. 분모 갖다가, 그러니까 분모는 서로 1, 2, 1, 2, 1, 2로 다르다라고 본다 그러면 13개 중에서 서로 다른 6개를 고른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계산을 해보면 1, 7, 1, 6. 그래서 기역 리얼에 의해서 확률 P는 1, 7, 1, 6. 280 더하기 420 더하기 126 7. 산수는 틀렸네요. 2번 이렇게. 혹시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하다가 1, 2, 1, 2, 1, 2라고 따로 두고 풀어야 되는 이유가 막 헷갈린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꼭 질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주사위든 뭐 예를 들어서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28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